2차방 정식이 실근 또는 허근을 가질 조건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판별식에서 저번 시간에 판별식을 배웠죠? 판별식을 배우고 그죠? 판별식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실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0보다 같아도 실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개념치크를 풀어봤어요. 13-1번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2차방 정식이 있고요.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갖는데요. 일단은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실근을 갖는데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도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얘는 짝수가 되고 얘도 짝수가 되네요. b'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우리 짝수일 때는 뭐라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할 거예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k, 그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b'가 돼요. a는 뭐가 돼요? 1, 그지? 1, c가 뭐가 돼요? 이만큼. c가 뭐가 돼요? 이게 c예요. 그죠? 자, 우리 짝수는 4분의 d로 표시하기로 했었죠? 4분의 d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죠? 얘도 4분의 d로 할게요. 4분의 d. 그지? 4분의 d. 얘 4분의 n d1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d2라고 그러죠. 그지?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썼어. 그지? 걔가 뭐예요? b'k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뭐예요? k의 제곱 더하기 k 그죠? 마이너스 1 그죠? 이쪽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2k 마이너스 3이 돼요. 그죠? 이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고 얘는 커야 돼요. 일단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는 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k 그죠? 더하기 1 그죠? 얘는 없어져요. 얘만 남아요.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2k 되고요. 얘는 플러스 3이 돼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거랑 요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여기에서 나온 판별식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뭐여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k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6학년 아이가 지금 듣는 거라고 그랬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제가 가요. 마이너스 2k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가 재수 없죠?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k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2로 되겠죠? 그죠? k가 2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k가 1보다 크고 k가 허근도 같고 실근도 갖는 실수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으니까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얘 두 개를 합할 거예요. k는 뭐라고? 2보다 작을 거예요. k는 1보다 클 거예요. 얘가 다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될 거예요. 맞죠? 하나는 허근을 가둬서 판별식이,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지? 이게 판별식이니까 적은 있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얘랑 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졌는데요.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져? 일단 얘 판별식, 그지? 얘는 B-가 뭐겠어요? 1이죠? A는 1이고요. 그죠? C는 얘가 될 거예요. A는 1이고요. 얘는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B-가 되겠죠? 얘가 C가 될 거예요. 얘도 4, D1, 그지? 4로 할게요. 그죠? 얘는 D2, 그지? 4로 할 거예요. 그죠? 판별식이 두 개가 있어요. B제곱,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하고 C가 마이너스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B-죠? 마이너스 얘 없어도 되죠? 제곱할 거니까. 그지? 맞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A제곱 더하기 5예요. 그죠? 얘는 1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1 플러스 A. 그죠?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니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없어지겠죠? 2A고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이 판별식이 적어도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하고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은 둘 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맞나요? 얘가 0보다 작을 조건, 얘가, 얘도 허근을 갖고, 얘도 허근을 갖는다라고 볼게요. 그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 2A가 4죠? A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예요. 그죠? 얘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작죠. 그죠? 일로 가야 되죠. 그죠? 작잖아. 이쪽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1은 빼고 다. 그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이거죠. 맞아? 이것만 써도 이것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이것만 해도 얘를 포함하지? 2보다 작잖아, 얘. 그지? 다 되잖아요. 답은 뭐겠어요? 적어도 하나가 허근이려면 그럼 답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범위면, 만약에 요 범위면 둘 다 허근을 갖겠지, 반드시.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이면은, 뭐 하나가 허근일 수도 있고 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허근은 있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허근이지. 이럴 때 답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된 범위가 다 되잖아. 저기 우주 끝까지. 그지? 저쪽은. 그러면은
답이 맞겠죠? 적어도 하나는 허근이겠죠? 이것도 허근, 이것도 허근을 했더니 이 범위가 얘는 얘, 얘는 얘로 갔어. 그러면 만약에 얘로 하면은 그지? 적어도 하나는 허근이지? 이건 반드시 허근이고, 둘다 허근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만능이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답은 얘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x에 대한 이차방 정식이라고 돼 있죠? 이차방 정식이려면, 만약에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이차방 정식이